말을 왜 들어? 어차피 죽여달라는데 말을 왜 들어?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.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. 조금이라도 빨리 죽는 거 아니, 저 자꾸 말하는 실체에서 주로 많이 죽거든요. 동호씨도 사극이 처음이라 네. 대사나 이런 게 힘들겠어요. 저는 또 그 의관 역할이니까. 네. 옛날 의학 용어죠. 반위, 반위 이런 거 반위. 네, 무슨 혈자리 얘기하고. 아, 어렵겠네. 침을 놓기 전에 혈자리. 네, 점혈을 한다 그래요. 혈자리를 찾아서 이제 거기 표시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침을 놓는 것도 우리가 뭐 침을 놓는다가 아니라 자침을 한다. 자침. 네,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. 외국어 공부하듯이 해야겠네요. 네, 박명수 씨가 그 저 꽁트 예전에 허준 그 드라마 한참 할 때 기억이 나요. 박명수 씨가 그 꽁트를 했었거든요. 뭐 하시나? 네. 구하나 삽니다. 구하나서 풍이 혈속에 스며들어 안면이 뒤틀린 현상을 말합니다. 오~ 그걸 외워? 본인이 그 허준 역할을 네. 맡으셨대요. 구하나서 오신 분 아니에요? 아니 사실 이제 뭐 도망자 이야기니까 네. 실제로 본인이 살면서 이렇게 막 창피하거나 아니면 무서워서거나 이렇게 좀 도망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공신은 그런 적 있어요? 소소하게 아 그런 거 있죠. 학창 시절 때 이제 이렇게 졸잖아요 책상에서. 근데 갑자기 경찰 때 아. 그 혼자 놀래. 괜히 혼자 놀래. 경기 해 가지고 혼자 이 책상이랑 같이 앞으로 넘어가. 아, 넘어가. 너무 심하게 가지고. 그냥 창피한 것도 창피한 거고 그 순간 아, 난 죽었다. 자다 깬 거. 그러니까. 걸렸으니까 죽었다 깬 거. 막 그럴 때 이제 그런 거죠. 저는 개가 놀라. 약간 앞으로 자는 괜찮은데 나름대로 이제 서서 잘 때 있어요. 근데 뒤로 넘어갈 때 있어요.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면 소리 안 내요. 그냥 이러는데 뒤로 넘어갈 때는 라이트! 뒤로 넘어갈 때는 라이트! 나와! 나와! 맞아 맞아! 한 10시간 시계 맞고 나면 그냥 또 한 시간 또 저기 가만있다 시계! 네. 시계 맞고 나면 네. 아 뒤로 넘어가면 소리 나요 나와! 나와! 몰랐어 몰랐어 실제로 제 친구 중에 별명이 마이클 조던이 애가 있어요. 왜요?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쉬는 시간 10분에서 농구만 하는데 얘는 자다가 그 수학 시간에 자다가 일어나서 레이업을 했어요. 레이업을 했어. 꿈에서 그런 걸 꾸며놨니? 농구 꿈을 꿔갖고 레이업을 해가지고 골키퍼 많이 하는데 자다가 막 갑자기 막 하도 배우고 있으니까 또 버스에서 졸다가 이렇게 앉아서 졸다가 다 왔나 싶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창밖을 봤는데 순간 판단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 무조건 헤집고 뒷문 가서 아저씨 내려주세요. 근데 몇 종을 그냥 남아도 맞아요. 아 있어 있어. 아, 그럼 있어 있어. 내려야 돼. 내려야 되잖아. 아니, 내리면 버스비 또 써야 되고 그치. 안 내리자니 다 날 쳐다보고 있고. 그럼 그게 결국 내려야 안 내려? 내려지요. 내리죠. 몇 종을 걸어가고. 도망가고 싶을 때 있어요, 재석 씨도 살면서? 도망가고 싶을 때요. 저는 예전에 깡패. 전체적인 도망이다. 정말 너무 무서워. 아 이거 진짜 나 이거 진짜 너무 무서웠어. 옛날에 이제 도시락 싸갖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김치를 이렇게 병에다 넣고 다녀.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렇게 라면 봉지에다 싸갖고 엄마 이렇게 싸줬는데 옛날에 책가방을 받아줬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새. 그 학생 바지에 묻어갖고 너무 미안한데 진짜 얼굴이 온몸이 빨개져가지고 진짜 저도 몇 장 후에 남았는데 그 죄송하다고 그러고 내린 적 있었어요. 아니 진짜 이 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진짜 민망했어요. 그 사실 그 예전에 이렇게 가방을 좀 받아주잖아요. 이게 또 이제 저는 남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처 여고 이제 그 학생들 타거든요.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미모의 그 여고생들이 오면 이게 또 이제 가방을 받아주는 게 친구들이 본단 말이에요. 이게 또 가방을 또 아주 주세요. 그러면 이제 그분이 아 얘하고 이렇게 딱 받아주면은 근데 한번 딱 눈치를 보다가 무거우실 텐데 가방 좀 주세요 했더니 아니요, 싫어요. 싫어요. 너무 민망해. 그래서 민망하지. 근데 거기서 그만두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앞에 보고 했으면 되는데 내가 한 번 더. 용기 내서. 용기 내서 한 번 더. 아니, 그러지 말고 가방 주세요. 싫다니까요. 일이 커졌어. 이제 자존심. 일이 커졌어. 또 있어? 내가 여기서 그만뒀어. 자존심 싸. 여기서 그만뒀어. 하시지. 아니, 내가 그냥. 거기서 그만두고 그냥 그때라도 한 두 장 고장 남았으니까 그냥 하고 내리면 되는데 내가 아니 호의를 보였으면 이 말을 쓰지 말아. 내가 이 단어를 쓰지 말았어야 돼. 이 단어를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호의. 사람 말인데. 아 생비. 나 그래서 얼굴 이 얼굴이고. 아 얼굴. 이동욱 씨 이해하고. 더 심해. 지금 떴어? 잠자리 안경에. 잠자리 안경. 엉덩이 안경. 잠자리 안경. 머리 짧아가지고. 김준수랑.